안녕하세요, 소꿉입니다. 예전에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, 기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.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,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. 소리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게 더 뛰어난 소리를 갖고 있다, 그런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. 오늘은 그렇게 기타의 소리들을 비교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. 바로 요 카포입니다. 합판 기타도 그렇고, 사실 되게 비싼 기타들도 그렇고, 개방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기타들이 울림이 좋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요 카포를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. 어떤 식이냐?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카포를 이렇게 끼우고 쳐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뭐랄까, 합판이나 좀 저렴한 기타들은 이렇게 카포만 끼워봐도 울림이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? 이렇게 카포를 끼우게 되면 이 스케일이라고 하죠, 이 길이가 짧아지는데, 그렇게 되면 음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요. 혹은 기타 전체가 다 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울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.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를 가진 혹은 그런 울림을 가진 기타를 갖고 싶다면 이렇게 카포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좀 더 기타를 선택하기 용이해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렇게 카포를 갖고 다닐 때 너무 저렴한 카포를 끼워보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, 대부분의 기타샵에서 판매하는 기타들은 다 새 기타인데 이런 뭔가 기타에 상처를 줄 만한 카포들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